오늘 셀트리온이 간만에 10,000원이 올라서 3% 상승을 했죠. 아주경제에서 셀트리온 상승 이유를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3상 본격 과로 강세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뭐 10,000원 올랐으니까 기분 좋게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 주가가 상승세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셀트리온은 전일 대비 3.05% 상승한 2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셀트리온 시가총액은 37조 2375억원이며 시총순위는 코스피 10이다. 액면가는 한 주당 1,000원이다. 지난 18일 셀트리온은 개발 중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의 글로벌 임상 3상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2022년 하반기 종료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임상 3상을 개시한 셀트리온은 최근 509명 환자 모집을 완료했다. 임상 3상을 통해 CTP43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집중 평가할 예정이다. 이후 스텔라라 미국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2023년 9월 및 유럽 물질 특허 만료 시기인 2024년 7월에 맞춰 CTP43 상업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기현 기자. 아주경제 전기현 기자는 이거 조금 명분이 약한 것 같죠? 여러분? 그래도 오늘 뭐 상승했으니까는 이쁘게 봐주죠. 감사합니다.